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열대야로 잠 못 드는 여름밤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탁 트인 공원을 산책하는 등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심야버스를 타고 떠나는 야간 투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에서는요, 지난 4월부터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 버스는 막차를 놓친 시민들의 귀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대야가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야간 투어 코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시 야간 투어 버스는요, 이 N26번 버스와 N37번 버스 이 두 대로 새벽 5시까지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자, 먼저 N26번 투어입니다. 자, 이 강서 차고지를 출발해서 홍대, 신촌, 종로, 동대문, 청량리, 중랑 차고지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홍대나 신촌은 밤거리가 유명하죠. 곳곳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어서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대 다음으로 종로에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종로는 새벽까지 문을 여는 맛집이나 카페가 많습니다. 청계천의 시원한 밤 풍경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종로 1가부터 동대문까지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도 청계천과 연결돼 있어서 가벼운 산책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찾고 있는 코스이기도 하죠. 동대문에서 내린다면 새벽 쇼핑의 잘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은 오후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야간 쇼핑을 즐기려는 올빼미족의 단골 코스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내려 표지판을 따라가면 낙산공원의 야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산책 코스가 24시간 개방돼 있기 때문에 달빛 아래 낭만을 즐기기에 좋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N37번 버스인데요. 37번 버스는 진관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서대문, 한남 오거리, 강남, 대치동, 가락시장을 지나서 송파 차고지에 도착합니다. 야식 맛집을 찾아다니기에 좋은 노선인데요. 먼저 한남 오거리에서 내리면 한국판 심야식당으로 통하는 이태원 소재의 장진우 식당, 신사역에서는 대장골목, 연신내역에서는 손칼국수 포차 골목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락시장에서는 새벽 도매시장의 활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싱싱한 제철 농산물을 싼 값에 구입하고요. 또 이 주변의 맛집도 많기 때문에 야식을 즐기기에 무척 좋다고 합니다. 자, 이 심야버스 요금은요, 1,850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범기간인데 지금 그래서 1,050원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노선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120번 다산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긴긴 밤, 하루쯤은 야간 투어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